D파트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게 되면 A파트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A, B, C, A를 연주한 뒤에 A에서 이제 D로 넘어오는 거죠. 코다라는 걸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겠냐면 마지막에 엄지로 6번 줄을 하나 쳐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영 쳐주면서 왼손을 빨리 버리고 이제 다음 D 파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D 파트의 마디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33마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가락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따드가느느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여기서 6하고 8프렛의 소리를 들어보면 도샵과 레샵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샵도 있고 여기 레샵이 있으니까 이 6을 여기 6을 2번 줄에 네, 2프렛이죠? 네, 그리고 얘는 2번 줄에 4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연주가 훨씬 수월해지고 나는 조금 싫다. 난 멀리 갔다 오고 싶다. 약간 좀 퍼포먼스적 같은 느낌이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타부 악보를 다 믿으면 안 되고, 여기 음정이 뭔지, 이게 뭔지 알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치는 방법도 연구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마디는 악보상처럼 칠게요. 이렇게 1번으로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2번 손가락으로 끝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끝내고 뒤에서 2번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때문인데요. 여기 4가 2번 손가락이어야 돼요. 2번 손가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이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왔을 때는 여기 이제 2번 손가락이 되면 좋다 그랬죠? D 코드의 모양인데요. 여기 5는 또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쳐도 되고 그냥 5 빼고 하고 여기 영영을 좀 쳐주는 게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엄지를 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엄지 T 써주고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네, 마우스 글씨 너무 못 쓰네요. 자, 그래서 네, 부끄러워서 지우고요. 자, 엄지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엄지가 3에서 다음 마디에 있는 2로 떨어져 주는 거죠. 여기 있는 3이 2로 엄지가 떨어져 주고 이제 여기 한 마디로 해볼게요. 떨어뜨린 상태에서 여기는 1번 손가락, 여기는 새끼, 여기가 새끼예요. 4번. 그래서 여기 해보면 여기는 엄지를 오른손 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뛰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에 3, 여기 끝났죠? 2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 당연히 여기는 옆에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2, 1번 손가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번 해보면 1번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발에 아니면 엄지. 이건 선택이에요. 발에 엄지 좋고 엄지로 2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4마디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도 좋네 여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여기서 방금 이게 끝났으니까 슬라이드가 오면서 발에를 눌러줘야 되겠냐 하고서 새끼손가락이 10까지 가줘야 되네요. 자, 여기 지금 마디 설명 중입니다. 여기 왼쪽 화면이 안 좋았네요. 잠시만요. 어이구, 간혹간혹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죠. 그래서 4를 당겨 놓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1번이 7까지 올라가고 박자가 따단 찼다 쿵 따다 찼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0, 7, 9는 한 세트 이렇게 같이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새끼손가락을 빠져서 966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성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성이 하고 바로 빠져서 9876 맞춰놓고 순간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천히 두 마디 해보면 네, 이렇게 손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4, 2는 1번, 3번, 1번으로 자, 그 다음 요 다음 마디 해보면 2, 4, 2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2는 그대로 눌러놓고 3번 손가락이 6번 줄 새끼손가락이 3번 줄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엄지를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지를 3, 2, 3, 3, 2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다시 해보면 6번, 3번, 1번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 나오면서 2번, 3번 추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뒤에를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발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에서 이렇게 지금 끝났잖아요. 발에가 아니라 엄지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엄지를 그대로 떨궈서 2하고 4를 누르는데 다음 마디로 옮겨가 볼게요. 쉬어. 자, 여기네요. 그래서 엄지로 6번 해주고 2, 4 누르는데 요 2를 발에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뒤에 보게 되면 2가 나오고 바로 또 2가 나오니까 얘네는 묶어서 잡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지 올려놓고 발에 두 개 잡아놓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발에가 2만 잡고 여기 3 추가해서 여기 반만 절반만 딱 봤을 때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럼 다시 엄지 눌러놓고 3은 그대로 두고 새끼가 4가 와서 뒤에 있는 두 박자를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연주하겠네요. 하나 두다다 네 이런 식이네요. 순간적으로 엄지에서 새끼는 그대로 4-4-4 유지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한 마디를 다시 합쳐보면 네,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저도 연습이 필요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한번 도전을 해보면
네, 이런 느낌. 한 번만 더. 어려워요. 자꾸 엄지가 갈라 그러네요.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도돌이가 있죠, 도돌이.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한 줄 위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하나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디파트라고 했던 거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네, 또 여기 이제 가로 1번 있어서 가로 2번 찾아가줘야겠죠? 2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거 바로 한 줄 아래. 그러니까 여기 37마디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몇 마디일까요? 41마디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41마디 한번 보면 9, 6 이렇게 해서 이건 위에서도 친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똑같네요, 또 여기까지 똑같고요. 지금 방금 요 두 마디를 친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네, 바레가 자꾸 손이 가는데 아닌 것 같아. 바레가 맞을 것 같아. 바레보다는 엄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여기도 해보면 엄지 올려놓고 1번 손가락 두 개 잡고 세 키 추가해서 이거네요. 따다 하고서 순간적으로 A7 모양이 하나 위로 올라온 B7 소스포를 잡고 1번 손가락 순간 이거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1은 이 하나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마디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둔다 칫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마지막 마디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요상 1, 2 눌려 있는 상태니까 2 추가해서 네, 여기 있는 2는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쳐주는 게 그래서 안 쳐주면 한, 둘, 셋, 넷, 딱 이런 느낌인데 네, 쳐주면 조금 박자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엄지를 두 번 써주는 것도 좋아요. 오른손이 6번, 4번 네,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 또 이어가보기 전에 또 이 네 줄을 네 마디를 제가 또 쳐야 되죠. 네, 이렇게 네 개 갔을 때 여기는 순간적으로 방금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이렇게 세 개 끝났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살펴보니까 하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C7 코드 모양이 하나 두 칸 옆으로 와서 이렇게 5-5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5-5를 3번 4번을 잡고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3을 새끼보다 1번으로 바꿔서 뭐 얘가 빨리 와서 이 한마디를 이런 스타일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 개가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엄지를 탁 써줘야 되네요. 그 다음 마디는. 저도 지금 거의 처음 치는 거여서 뒷파트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그쵸. 엄지로 쳤다가 C 코드 바꿔주고 그다음에 엄지 올려서 F샵 7에서 B7 E 마이너 박자가 따다 트다 으따 찼단 이거네요. 하나, 둘, 셋, 넷, 으따, 찼다. 이렇게. 엄지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지도 좋지만 이걸로 한번 써보면, 하고 이 녀석이 내려가서, 이거 두 개인데, 세 개를 그냥 눌러놓고, 하고 이 마이너, 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세 번째, 이마이너 이렇게 칠수 있고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타지 네, 이렇게 또 가나 봐요. 그러면 또 가보면 A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A 파트네요, 그대로. 이쪽 가서 보면 또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몇 마디냐면 53, 54, 55마디까지 오면 여기 보면 달 세뇨 세뇨 더블 코다로 가라. 그럼 세뇨 세뇨 S자 두 개를 찾아가야겠죠. S자 두 개. 이게 어디냐면 B 파트일 거예요. B 파트. 한번 올라가 볼게요. B 파트. 여기죠? 이게. 그래서 세뇨 세뇨로 가서 다시 B 파트 연주하고 또 볼게요. B 파트 연주하고 나서 B 파트 이제 C 파트 연주하고 나서 C 파트에서 여기네요. C 파트에서 2 더블 코다. 여기서 이제 관역 표시 두 개, 아이고 관역 표시 있는 두 개가 있는 표시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코다 바라보고 여기서 띠르르르르다 하고 나서 방금 전에 우리 D 파트 끝났던 D 파트 다음에 A를 한번 더 쳤던 몇 마디일까요? 열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띠라라라 띠르르르르다 네, 여기로 넘어오는데 자, 여기가 뭔가 브릿지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브릿지 파트. 그래서 브릿지 파트는 끊어서 갈게요. 영상을 또 하나 잘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릿지 파트는 바로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